사장님도 이름 얘기하지 마요. 네, 가까이 가지 마시고. 성이요? 박이요. 목소리 크게. 나이는? 26이요. 음력 생일 알아요? 음력 생일이 93년 12월 26일. 12월 26일. 이번 년도 모르겠어요. 아, 양력을 하면 94년이고. 네. 12월 26일. 일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네. 엄청 부지런하게 많이, 일복이 많아.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아요. 돈 되게 일복 많으면 좋은 거지, 그쵸? 아직은 돈이 안 되는데. 몇 시 태어났어요? 저 오전 10시에서 11시쯤? 10시, 11시? 11시? 본인 잠을 많이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잠을 많이 안 잘 거야. 맞아요. 잠이 거의. 너 그러고 어떻게 버티니? 할 정도로요. 근데 밤에도 놀아야 되고, 낮에 일해야 되고, 노는 것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재밌다, 근데 사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요, 굉장히 좀 개방적이라 해야 되나? 크게 근심을 하거나 꽁꽁 싸매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솔직하고 과감하고 그리고 그냥 툭툭 잘 털어버려. 아닌 거는 빨리 포기도 잘하고. 그 성격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남자한테는 엄청 까칠해요. 본인은 함부로 하는 게 있어. 남자한테는 막대하는 거지. 내 눈 아래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야. 내 자체가 그냥 공주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좀 떠받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매력이 있어. 성격 자체도 그렇고 톡톡 쏘는 맛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한테도 크게 내가 아양을 떨어야 된다거나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알아서 남자들도 이렇게 받들어 주니까 그런 것도 뭐 괜찮고 한데 일적으로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곳에 있는 일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또 꼭 호출받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처럼 보는 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해야 되게 보이거든. 한 곳에서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곳에서만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되게 보여요. 자주 옮기긴 해요. 아, 자주 옮겨요? 자리를 자주 옮겨요? 그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요 그냥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꼭 호출받아서 가는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학교 선생님을 했던 거야. 아니면은 예술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끼부리고 손재주로 가야 돼요. 근데 미용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몸에다가요. 뭔가 문신처럼 이쁘게 해주는 거. 근데 이쁘게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타투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속눈썹하고 네. 반영 거. 그러니까요. 타투 뭐 이런 거 문신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문신처럼 하는데 제가 그 타투 이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구로 그러면 눈썹 뭐 아이라인 이런 건 하잖아요. 입술 라인 하고 그런 건 잘 맞아요. 본인 좀 잔인한 면이 있어. 이렇게 싹싹싹 긁으면서 시원할 건데 속이. 그렇죠. 맞아요. 이게 칼이 싹싹싹 잘라가면 쾌감을 맞아, 느껴.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피를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본인은. 그런 거 있어요. 좀 과감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내 거 샵을 운영하기보다는요 남하고 같이 가야 돼.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런데 내년에는 내 거 차려도 되거든요. 차려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사무실을 얻거나 이제 가게를 얻거나요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게 본인 더 재밌을 건데 오는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샵인샵처럼요. 그럼 들어가서 같이 하시면서 내가 출장도 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이거 재주 있다. 잘한다 소리 들을 건데요. 네. 근데 줄 설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올 연말부터. 운 자체가. 지금은 줄 서지는 않아. 잘한다 하는데 비해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 본인이. 아니 잘한다 해놓고 왜 소개가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보면 꼭 자기만 이쁘려고 자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 지금은. 그게 내가 아직 돈을 크게 벌 운이 안 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올 연말부터 해서는요, 그게 좀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거죠. 줄 서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몸에요, 칼자국이 나라 그랬어. 수술이 들어가요. 내 사주 자체에 수술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네. 한 번에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성형 말고. 네. 있었어요. 내 몸에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암이 온다 이렇게는 안 보여. 근데 수술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가 된다든지 뭐 맹장수술처럼 그런 간단한 정도, 네, 그런 건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를 믿지를 마라. 안 믿는 것처럼 콧대 높게 했다가도 또 잘 믿네. 그래서 또 좀 신경질 나면요, 금방 또 포기도 잘해. 그리고 본인의 양다리도 할 수 있어요. 양다리 해봤죠? 많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남자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좀 현실적이야. 얘도 어차피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얘도 그럴 수 있는데 잘 안 믿는 거죠. 근데 만났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본인은 남자가요, 약한 사람 되게 싫어해. 좀 강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옛날 건달 같은 스타일? 좀 남자다운 스타일? 근데 또 무식한 건 싫어. 근데 허우대가 좀 건달 같은 사람이든 뭔가 좀 등치도 있고 멋있어 보이고 과묵하면서 행동으로 해주는 사람. 그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본인 앞에 오면요, 녹아버려. 애가 돼버려. 그러면 본인은 매력 못 느껴. 남자가 멋있어 보였다. 애처럼 나한테 그러면 딱 재수없어. 이렇게 말할 거야, 본인은. 맞아. 그래서 아직은 남자도 많이 만나야 되고, 기생은 아닌데요. 기생 사주처럼 사주 자체에 꽃이라고 보여. 그럼 화개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꽃인 거야. 그러니까 나비가 자꾸 날아들어오겠지. 그래서 남자를 많이 만나야 돼. 기생 뭐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좋잖아, 본인도.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리고 본인은 흥이 많아. 그래서 흥을 즐겨야 되고, 밤에 어디 나가면은요,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음악 쿵쿵 울리고, 클럽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본인은 심취해요. 음악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머리를 맡기고,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에 시컷 놀아라. 30까지는요, 본인은 시컷 놀아야 되겠고, 35까지는 조금 덜 놀아도 또 놀아야 되겠고, 40까지도 놀아야 돼요. 결혼을 늦게 해야 돼. 한 남자한테 매여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해야 돼. 시컷 놀아보고, 일찍 결혼하면 실패가 들어가 있어. 두 번이라고 봐요. 두 번의 실패가 들어가. 그러면 동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진지하게 이제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결혼. 그럼 이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남자의 운도 많은 반면에, 그러면은 헤어짐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면 이혼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늦게 해라. 37, 8, 이 정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가 애기야. 그래서 애기를 키운다기보다는 본인이 애기가 되는 게 더 좋아요. 애를 낳지 않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계속 애기처럼 사는 게 좋아. 근데 여자의 본능에서 마음에서 아이는 낳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이 애를 볼 사람이 아니야. 아이를 키우고요, 그 갖고 갈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다니고 일하고 돈 벌고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주 자체에 돈이 있어서 돈은 모여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도 돈 없는 사람은요, 정말 무시를 하겠어. 아, 너무 다 나온다. 너무 다 보인다. 말을 조금 조심해야 돼. 개무시를 하겠어, 개무시를. 그런 경향이 없죠.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걸요, 놀아보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남자도 많이 더 만나보고 시컷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그나마 잘 살아요. 그러면서 37, 8을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때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 누군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밤에 놀러 나갈 사람이에요. 그냥 끊임없이요, 흥이 계속 넘쳐. 그래서 놀아야 돼요. 집에만 있거나 일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아줘야 돼. 기분이 좋아야지 일도 잘 되거든요. 어제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어. 그럼 오늘 짜증나서 일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예약돼 있던 사람도 밀어버릴 거예요.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밀어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일을. 그러다 보면 짜증이 계속 쌓이면 일이 계속 밀려. 근데 본인은 돈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어요. 또 벌면 되니까.
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아 아니면 이번 주 그냥 놀아버리고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또 몰아서 할 때는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본인 기분,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그것만 컨트롤이 잘 되면은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려. 아무래도 겪고 지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남자 자체를요, 어차피 지금은 뭐 결혼 상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냥 많이 만나봐라. 남자는 올해도요, 여러 명이 바뀌어야 되고.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양쪽에 끼고 있다가 한 명은 또 보냈다가 또 데리고 왔다가 이게 되기 때문에 놀수 있을 때 시컷 노세요. 네. 그리고 건강으로는 크게 나쁜 게 없고요. 술 한 잔 먹고 놀 때는 엄청 쌩쌩해. 오히려 기운이 넘치는 사람 같아. 네. 본인은 그리고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술이 좀 들어가고 좀 흥이 날 때는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팠다가도 오히려 안 아파요. 그래서 많이 노세요. 많이 풀어야 돼. 스트레스도 많이 네. 풀고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사주로 봐도 재물 운도 있고 남자도 많고 좋은데 건강도 뭐 괜찮고요. 뭐 크게 뭐 나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수술이 있다 해도 나쁜 거 뭐 암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게 아니니까 또 괜찮고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을 일찍 하면 무조건 이혼. 제가 볼 때는 이혼을 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찍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면 동거를 한번 해보든지.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엄마가 봐도 내 딸이 어떤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동거를 해요. 그렇게 살아보고 분명히 그러면 답답할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지시를 못 받아, 누구한테 지시를 못 받아. 내가 한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들면은요, 짜증이 나버려. 그래서 본인도 근데 스스로 남한테 안 시켜요. 내가 그게 싫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각자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남자가 본인을 구속하게 돼 있어요. 어디 밖에 이렇게 놀러 자주 나간다든지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하고 살면은 답답해서 못 견디고 이혼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혼 안 해주면요. 혼자서라도 짐 싸서 나올 사람이야. 억지로 참고 있지.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어리니까요. 많은 걸 더 겪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투자는 많이 해서 뭔가 아직 벌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내년에도요. 내 사무실을 굳이 뭐 큰 사무실 이쁘게 뭐 인테리어 잘해서 돈 들여서 얻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어디에 샵인샵처럼 해서 한 군데 있으면서 또 다니는 것도 하고 이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또 귀찮아서 많이 다니진 않을 거예요. 섭외 게으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요. 게으르거든. 좀 게을러. 많이 부지런하지 않았든. 그리고 청소 잘 안 할 거예요. 내 꾸미는 건 잘해도 청소 잘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내 그냥 발 디딜 자리 있으면 되고 발로 씩씩 밀어놓고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러지. 그래서 뭐 남편하고 살면은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하기는 너무 힘들다, 본인이 그러면. 그래서 많은 걸 겪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가지.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을 때 가면 그러면은 괜찮아요. 좀 괜찮아져. 그래서 늦게 결혼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돈은 끊어지지 않는 사주예요. 그리고 일을 적당히는 해요. 게으르다 해도 한없이 게으른 건 아니야. 내가 딱 필요한 만큼 버는 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서른 하나부터 해서는요 돈복이 좀 열려. 그러면 돈에 돈벌이에 대한 운이 열려서요. 그때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주에 해외를요 나가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왔다 갔다. 그러면 중국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서요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요. 반영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요 연결이 돼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어요? 어차피 큰 의미 없는데. 아 그래요? 좋아하기는 해요 지금. 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 잠깐 생각이 가다가 결혼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다시 돌아가.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요. 지나가다가,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지나가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스캔을 금방 싹 하잖아.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금방 이렇게 한 번만 봐도 금방 알아. 어떤지. 일단 스타일을 보잖아요. 스타일을 보고 그리고
말하는 성향을 본단 말이에요. 어. 말투. 본인은 자상하고 이렇게 다정한 말투를 좋아해. 그리고 말 많은 거 싫어하고. 말 많은 남자는 정말 완전 개무시하겠어. 근데 호도 멀쩡하고 인물 좋아했는데 말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또 매력을 못 느끼거든. 그래서 아직 많이 봐야 돼. 눈이 지금 계속 돌아가게 보여.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하고는 내가 볼 때는 결혼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요. 본인 성이 안 찰 거야. 내년 되면요, 나이가 한 살 더 들면 보는 눈이 또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서 또 바뀌고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과 좀 큰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돼야지 본인하고 생각이 맞아져. 예를 들면 편의점 하거나 마트 하거나 이런 사람은 딱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통도 크고 그냥 이렇게 지를 때 지를 줄도 알고 돈도 쓸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본인은. 그런 사람은 멋있다 그러더니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났거든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나보세요. 사주 자체에 남자가 아직 많아.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세요. 뭐 건강도 괜찮고 뭐 큰 사고나 이런 것도 없어 보이니까 괜찮아요. 원래는 마음이요, 저 왔다 갔다 갈등이나 이런 거는 있어도 크게 나쁘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일 그냥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옷 사는 걸 엄청 좋아해서요, 집에 옷이 넘쳐날 것 같고 왜 이렇게 쌓아놓게 보여.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무더기가 보여. 그거 정리 좀 하세요.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돼요.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새로운 운이 또 들어와. 그럼 새로운 남자 인연이 들어와요.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수준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들어와. 지금 너무 이렇게 재어져 있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낡은 거는 버려라. 성공하려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낡은 건 버려라. 쓰지 않는 건 버려라. 과감하게 버리고. 어차피 옷 또 살 거잖아. 많이 살 거잖아요. 계절 바뀌고 달 바뀌고 주가 바뀔 때마다 본인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차라리 좋은 일을 보내라. 옷 보내고요. 어차피 또 살 거니까 새로운 걸 사드려라. 그리고 이제는 또 옷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새로운 분위기의 옷을 또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금전, 운, 돈벌이도 달라지고. 본인은 밝은 색이 어울려요. 그래서 초록색이라도 연두색. 지금 연두색 같은 거잖아. 연하게 노란빛 나는 연두색이잖아. 그러니까 잘 입은 거예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파스텔 톤. 원색보다는 파스텔 톤이 더 잘 어울려요. 뭐 핑크색이라도 진한 거보다는 파스텔 톤으로 연한 거. 그리고 붉은색이 들어가도 좀 연한 거. 파스텔 톤으로 그런 식으로 입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일단 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리 그런 거는 제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어디를 해도. 자리 영향은 안 받는데요. 본인이 장거리를 다니진 않을 거예요. 멀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는데 오래 가는 거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해외 쪽으로 뭐 중국이든 어디든 일적으로 출장처럼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간다.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도 길어 보여. 한 4박 5일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사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라페스타. 아, 그러면 이쪽에서 가까운데 일산. 일산에서 가까운 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서울까지 가거나 그런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많이 장거리를 다니지는 않아요. 뭐 지방에까지 누가 소개를 해서 몇 명 이렇게 몰아서 해주세요 한다고 뭐 가서 하고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 부모님 건강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은 엄마가 좀 골골해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 엄마가.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근데 본인 스스로 혹사시킨 게 있어. 좀 적당히 몸 사리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좀 안쓰럽잖아, 본인은. 그래서 엄마처럼 살기 싫거든, 아동들. 그래서 돈 벌어서 자꾸 쓸 거예요, 본인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옷 두 번 살 때요, 엄마 건강식품 하나 사주세요. 비싼 거 아니라도. 엄마는 마음이 많이 외로운 사람이고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 아빠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빠는 권위적이고 독불장군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거든. 근데 아빠도 마음은 좋은 사람인데 뭐가 잘 안 풀렸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뭔가 잘해보고 싶어도 승질은 있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많이 부딪히는 면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화풀이처럼 많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옛날에 돈이 많았다가 날아갔어.
벌었다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좌절, 그 힘든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건 하시는데 건강으로 보면 엄마가 그냥 좀 골병처럼 여기저기 좀 아픈 거, 큰 병은 없어 보여요. 근데 엄마 약은 계속 드셔야 돼. 달아놓고 드시는 약 있어요. 계속 드셔야 돼. 멀리 있어서 그건 잘 모르는데 뭘 많이 먹긴 해요. 챙겨 그러니까, 먹는 게. 그러니까요. 그 약은 계속 챙겨 먹고. 그리고 진통제처럼 이런 것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엄마는 허리, 무릎 이쪽으로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릎 쪽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무릎 정도는 또 연세 좀 드시고 하면 다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나이에 비해서 지금 몸이 안 좋다. 근데 뭐 큰 병, 뭐 여자들 많이 오는 암이나 뭐 갑상선이나 이런 쪽에 뭐 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엄마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요. 엄마는 신장 좀 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은 거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전화라도 좀 해요. 잘 안 하죠? 전화라도 좀 해요. 마음은 본인도 착해. 마음은 늘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안쓰러워서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그런 표현을 하세요. 차라리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건강식품도 사주고 그래. 반년과 할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좋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어디를 가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이런 거는? 지금은 네. 딱히 뭐 어디를 가면 더 좋은 인연 만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많이 만나야 되고 여러 곳을 다니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혼자의 운이 아니야. 결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간다고 해서 혼자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하고 싶은데 시컷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아프다. 그래서 아주 아니요 즐기고 살 수 있고 좋은 거예요. 너무 파란 만남이라.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해요.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사주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이뻐도 사주에 남자가 없으면은요 못 만나요. 인연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 꽃이라 했잖아. 꽃이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거야. 아이고. 복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용구님!